내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과 소득 재분배 정책,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예년 수준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은 약 5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슈퍼예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SOC 분야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업부조와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4대 플랫폼 지원에 대한 예산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 기자, 그런데 슈퍼 예산을 짜면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괜찮은 겁니까? 적자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올해는 세금이 많이 거쳤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세수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재부는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